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스튜디오가 약간 예.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 뭔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뭔가 이게 저희가 이 팩탐을 촬영하는 건지 이 버즈비 촬영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약간 우리끼리 담소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좀 다른 느낌의 뭔가 아니면 혹은 되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되게 진지한 이야기를 진지한 얘기 혹은 무서운 얘기 네,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은총 씨 우리 학창 씨 어렸을 때 공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뭐 토요 미스테리 토요 미스테리 극장 그리고 그 이게 그 Y 있었는데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저는 그게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중에 공포 특급. 공포 특급이 있었고 1편 2편 네, 맞아요. 공포 특급이 대박이었고 그리고 쉿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 빨간색 파란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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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귀신이 그 빵 이렇게 빵 튀어 나와 가지고 맞아. 그거 뭐 무슨 안경을 껴서 막 그리고 그게 있었어. 뭐 눈을 이렇게 아 이렇게 흑백 화면인데 눈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뭐가 보인다고. 그 뭐 매직아이 막 이런 거. 저는 백날에도 그걸 못 봤어요. 아 매직아이를 못 보는 사람이었구나. 네, 네. 저는 이거 매직아이를 할 때 이게 한 다음에 초점을 흐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매직아이가 이렇게 그냥 눈을 초점이 가운데로 모으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면 바로 보이는. 그래요?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사실 국민학교를 지나 초등학교가 됐지만 저도 이제 중간에 저는 초등학교를 바뀐 타입인데. 그거를 너무 보고 싶은데 그 학급 도서 있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책을 한 권씩 가져오잖아요. 못 봤구나. 그럼 꼭 보면은 그 뭐 예를 들면 위인전이라던가 되게 좋은 내용의 책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많지만 꼭 반에 한두 명씩 만화책이라든가 그쵸. 그 뭐 만화 삼국지 뭐 이게 인기 제일 많고 아니면 공포 특급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또 그런 식으로 인기가 많은 게 있었는데 어쨌든 기억납니다. 야, 공포 특급 진짜 오랜만이네요. 공포 특급이 사실 텍스트로는 제일 무서운 책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 미스테리 극장은 보고 나면은 약간 저는 그때 이제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약간 저도 그랬어. 너무 무서웠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를 토요일만 되면은 이불을 뒤집어서 끝까지 다 보는 거야. 그걸 방에 갖고 혼자 계속 맞아, 떨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 무당들이 막 나오면서 뭐 여기 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뭐 죽었는데 맞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순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때 또 다들 그러셨겠지만은 그런 주택 살면서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전 집에 누가 맞아요. 사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무서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그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은 공포의 장면이 약간 좀 이렇게 살짝 상상력에 맡기면서 좀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게 있어요.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너무 그거를 대놓고 무서운 귀신 분장하고 딱 보여주니까 너무 문화 충격인 거야 그게. 그리고 전설의 고향은 놀랐어. 대부분 좀 드라마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면 뭐 권선징악도 좀 있고 구묘였지만 알고 보니 뭐 결국에 서글픈 것도 있고 서글프고 슬프고 해서 막 무섭다가도 아예 결국 드라마로 짠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와, 전설의 요즘도 있나요 전설의 고향? 지금은 없고 옛날에 뭐 한번 스페셜처럼 나왔다가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전설의 고향.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어떤 할머님이 이제 서울에 택시를 타고 전설의 고향 가달라고 했는데 기사님이 알아서 네, 예술의 전당으로 가주셨다는 전설의 고향 네, 유머 썰이 또 있죠.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역시 대단한 택시기사님도 그런 거 보면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또 그런 굉장히 무서운 아주 공포스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 공포예요. 네. 제가 이 말을 깐 게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쿼드 코어텍스는 300만 원이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 이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시기에 네. 감사히 잘 샀는지 진짜 쿼드 코어텍스는 나오자마자 고민 없이 바로 산 사람이 승자라는 얘기를 계속 할 만큼 초반에 우리 230만 원대에 나왔을 때 그때 야 이거 아직까지 검증도 안 됐는데 200 넘어가는 돈 조금 거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근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뭐 무조건 캠퍼의 뒤를 잇는 차세대 이 멀티 이펙터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때 사간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굉장히 본인의 선택에 만족을 하고 그때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언제 들어올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게 이제 그때 사실 건우 씨가 이거를 저희가 리뷰하기 전부터 이거를 알고 있었었고 저한테도 막 너무 차세대인 거 이거 보셨냐 뭔가 이런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페달
페달 형태의 이런 멀티팩터는 사실은 우리가 리뷰를 했을 때 약간 좀 약간 떨어지는 그레이드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그 상위 라인에 있는 이제 레코드 기어 이제 멀티팩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좀이 올려놓고 그죠? 이뭐 캠퍼처럼 생겼던 거 아니면 랙형처럼 생겼던 거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100만 원 초중반의 보드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물론 충분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캠퍼를 쓰고 있는 유저가 예를 들면은 그 아래 등급으로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거를 구매해서 굳이 쓰지는 않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세컨 기어 정도 예를 들면 라이브 때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급할 때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도 왠지 이게 그런 기어이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다가 저희가 리뷰가 끝나고 바로 당장 당장 사자고. 사자고 이제 심지어 리뷰어가 3명이 다산 또 기어 중에 하나죠. 맞아요. 다 이게 샀고, 심지어 그때 저는 이제 또 외부에서 또 김준석 감독님의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때 4대를 공동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공동 구매를 하니까 또 가격도 좀더 저렴하게 해서 저희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수 없는 가격에 쿼드 맞습니다. 코어텍스를 진짜로 득템했죠. 득템. 득템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제부터 한 1년 반 정도 네, 됐나? 그죠? 꽤 꽤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아까 건우랑도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쿼드 코어텍스만 쓰고 있어요. 다른 건 아예 그냥 뭐 집에 있는 뭐 다른 그런 이펙터들 있잖아요. 스톤박스들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고 예전에 무슨 저런 그 보드형 쓸 때에는 제가 가끔씩 스톤박스 따로 연결하고 쓰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이거에 딱 오늘 이 세팅 제가 쓰는 세팅 그대로입니다. 미션 엔지니어링 미션 이거 엔지니어링. 딱 요렇게 이그 익스프레션 페달 딱 연결해가지고 이거 볼륨이랑 와우로만 딱 사용하고 있고 그냥 이것만으로 끝내고 있는데 지금 1월 초에 들어오는 모델은 300만 원이 넘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스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려는 사람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아예 구할 데도 없어가지고 저도 그때 그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문의를 하고 근데 뭐 알아봤었는데 방법이 뭐 없죠. 버즈비뿐만이 아니고 서울 어디에를 전화해서 재고를 물어봐도 재고가 한 대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예전에 이제 그 쿼드 코어텍스 좀간본 다음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꿔갖고 가격 정책 계속 저렴하게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게 잘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메이드 인 핀란드로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가격을 아예 확 올려버리겠다. 퀄리티 약간 뭐좀 화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중국이랑 안 해. 대신 메이드 인 핀란드 하면서 퀄리티 컨트롤 제대로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가지고 가격이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값 상승,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물량을 찍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그쪽에서 뭔가 약간 어쨌든 돈이 그때부터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네, 됐어요. 결국 이렇게 이런 됐고, 식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좀 빨리 왔어요. 그 인우 형이 아까 말에 살을 하나만 붙이자면 서울 어디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일본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일본엔 있지 않겠는가? 일본에도 없었구나. 없었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1월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들어오기 예, 네, 우리도 시작했구나. 이번에 아, 뭔 소리야? 우리도 1월에 들어오는데 일본이 그거보다 좀 빨리 받았나 봐요. 그 지금은 일본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샀던 그 1년 반 기간 동안에는 친구가 일본의 그뭐 디지마트라던가 뭐그 악기점들 있잖아요. 그 일본은 그게 좋은 게 검색을 하면 어디 지점에 일물건이 딱다 나오니까 그렇군요. 그걸 다 검색했는데 없어서 포기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일본 거가 뭐 진짜 없을 때뭐 사면 뭐 나쁘지 않겠지만 또 일본에서 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전파 인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도란스 흔히 얘기하는 네. 그 110볼트를 쓰기 위한 그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해요. 거기에다가 관세를 물어야 네, 되겠죠. 관세 물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방법은 그냥 300만 원한 제가 봤을 때300 10 얼마? 320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진 않아요. 네. 어쨌든 300 초반인데 그 정도 그냥 주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게 235만 원일 때가 진짜 쌌던 거였지. 여전히 진짜 강력한 차세대 대표할 만한 멀티 이펙터임에는 여전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말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동료가 이야기해 준 건데 그 쿼드코텍스 리뷰 밑에 누가 댓글을 뭐 달았는지 무슨 커뮤니티에 누가 글을 썼대요. 이그 버즈비 김은총 아재가 쿼드코텍스 그렇게 좋다던데 그 아재 진짜 갈아탔는지 안 탔는지 진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네네. 좀꽤 옛날 글이었나 워낙에 봐요. 캠퍼의 헤비 유저였으니까 뭐 그런 근데 생각할 만하죠. 뭐
그 여러분들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갈아탔습니다. 저 요즘에 그렇군요. 쿼드 코덱스밖에 안 써요. 네, 뭐뭐 뭐 맞아요. 가장 뭐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완전 현장에서 그냥 넘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그 재즈 베이스 모델이 하나 있는데 베이스도 다 이걸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푹 꽂고 치고 놀고 푹 꽂고 치고.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게 얼마나 예전에 이 좋습니까? 플로우 형태 제가 그 쓰기 싫어하는 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창 크니까 제가 이것도 제가 집에서 실제로 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손으로 띡띡띡띡 하고 밑에서 그냥 이거 페달 하면서 그냥 치고 놓고 치고 놓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셋업인 이게 거야. 얼마나 좋은 엉덩이 떼지 세상입니까? 않고 그냥 다할 그럼요. 수 있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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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걸고 이렇게 치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이 쿼드 코어텍스가 나온다는 소식과 이 반가운 소식과 300만 원이 넘을 거라는 아주 공포스러운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간만에 쿼드 코어텍스로 녹음하기, 또 재미있는 세션 타임즈를 쿼드 코어텍스 특집으로 준비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좀 락킹한 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썼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 있을 거 그죠. 아니에요? 이거는 제 코드 콜텍스가 아니고 제 이누에 형이 겁니다. 실제로 쓰시는 코드 콜텍스인데 여기에 이누에 형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톤들이 그쵸. 여기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게 다 그때 했었던 곡들이에요. 라 포레버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와레버라는 제가 곡을 했거든요. 거기에 솔로 했던 거. 그리고 라 포레버라는 원래 있었던 프리셋을 와데버로 바꿨다는 거. 그리고 뭐런 어쩌고 하는 제가 곡을 했었고, 뭐 이거는 뭐 유이 스타일의 뭐 트레몰로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제가 했었던 실제 곡 제목들과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엄청 많네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어 가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벌써 근데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요를 돌릴 수 있는 프리셋이 끝난 그쵸. 것 필요한 같은데? 것들이 다 나왔죠. 끝난 클린 것 같아. 이만큼 종류에 해서 또 바꾸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옛날에는 막 1번에는 막 클린 모으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녹음한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돌려보는 거야. 내가 예전에 작업했던 게그 언제쯤이었더라? 아, 이쯤 그 클린. 이렇게 찾아갖고 하니까 우리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거의 1페이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돌려 쓰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재미있는 게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거에 그 미니 험버커 3개짜리에 특화되어 있는 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만져가면서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네요. 바로 한번 사운드 메이킹 해볼까요? 네. 일단은 MR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이런 것까지 직접 쳐놓으셨어요. 이게 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밴드의 이제 네. 곡인데 사실 베이스는 제가 어떻게 쳤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친다는 건 아니까 뭐 비슷하게 했는데 좋습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씩 쭉쭉 한번 쌓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어차피 뒤에는 저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복붙해서 이제 그 은총 씨가 하고 있는 김현중 밴드의 네. 재민이 밴드가 함께하는 김현중 씨의 아머 밀리언이라는 네. 노래죠. 맛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재밌게 여기서 또 이제 제가 평소에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쳤어. 네. 그럼 여기서 바로 그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별표하고 글씨가 이렇게 누우면 지금 편집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저장을 눌러버리면 여기에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Save As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계속해서 쌓고 있죠. 있었는데 여기 해놓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름을 지우고 자 밀리언이었죠 밀리언. 네. 난 이렇게 이름 쓰는 것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이거 되게 그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바로 대문자 떠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밀리언 리프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세이브를 해주면은 언제든 가져와서 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컴퓨터를 노트북을 들고 가지 않은 상황에서 편집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불편해. 특히나 그렇죠? 네이밍 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 옛날 방식. 맞아요. 그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다이얼 돌리는 거. 예. 그게 진짜 불편하고. 진짜 싫은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맞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바로 밀리언 리프 이렇게 딱 만들어버렸죠. 네. 계속 가볼게요. 또 여기서 조금 다르게 네, 세팅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베이스 좀 더 빼고. 네. 올리고. 일단은 뭐.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뒤에 복부지죠? 좋습니다. 복부 해볼게요. 아우 아주 좋네요.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에 뭐 클린 통기타 한번 받아볼게요. 클린은 또 팬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크니까 정말 시안성이 좋아서 공연할 때도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모든 세계 투어 갈 때 코드 콜텍스 딱 들고 가는데 뭐 너무 너무 든든하죠. 맞습니다. 네, 네 풀어 볼게요. 클린 톰보 하나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클린 톰보. 오, 이거 멋있는데? 여기서 베이스만 좀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오 이거 좀 좋은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원래 이 곡에 없는 리프들이 이제 나오네. 네. 그냥 이제 치는 거죠. 네. 아우 좋다. 아 신난다. 아니 형의 톤을 너무 잘 만들어놨네. 찰떡같이 붙네. 네, 뭔가 잘 묻을 것 같은 톤들만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죠? 계속 돌려 쓰는 거죠. 네. 아유 이게 이 하루 이틀 하던 양반이 아니니까 네. 이게 보통 이제 그 저도 똑같은 게 제가 안 쓰는 세팅을 누구 걸 써야 되는 상황 오면 사실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누형 같은 이쪽 업계에서 이제 또 워낙 썩었으니까 그렇죠. 고인 게 아니라 썩었으니까 이게 그냥 나오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은 와우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있나요, 혹시? 와우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우를 얼마 전에 하나 만들어놨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있다. 역시 해놓은 게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지. 왜냐면 바로바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귀찮지 않게 바로바로 해야 돼. 업자가 없을 리가 없지. 네. 아 이거 근데 헷갈리니까 이거 이름 바꿔놔야 되겠다. 오 와우 세팅 좋다. 에디트 디테일. 이거를 이렇게 해놔야 내가 와우를 해놨다는 걸 알아. 이거 봐 지금 찾는데 오래 걸리잖아. 최근인 건 알았는데. 요거는 중간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냥 바로 뚝딱뚝딱 나오니까 뭐 저도 편하고 좋네요. 이게 어떻게 합이 맞는다. 내가 만들어 놓고 너가 지금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편하게 하고 있어요. 틀에 뭐 깔 만큼 뭐 사실 뭐 더 깔도록 좋겠지만 뭐 충분합니다. 예, 뭐 이 정도여도 사실 괜찮아서 이제 그냥 기타 솔로로. 네, 마지막에 솔로만 한번 싹 얹어 보겠습니다. 솔로 특이하게 팬더로 한번 가보고. 솔도라. 왜냐면 솔도래. 네, 솔로 팬더로 한번. 왜냐면은 깁슨으로 어차피 뭘 쳐놓은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렇죠. 팬더로 양념만 쳐놔서. 팬더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네. 괜찮은데? 이미? 그냥 이미 됐네요. 제가 맨날 쓰던 솔로라 사실 필요하신 것만 그죠? 알아서. 템포. 가면 될 것 같아요. 개인량 충분하죠. 네, 뭐 충분히 있죠. 뭐 더 줘도 되는데 뭐 네. 굳이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삐걱 소리 멋있게 들어갔네요. 제가 코드 콜텍스 쓰면서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있잖아요. 빈티지 기타든 그 우리가 모던 기타라고 불리는 이제 범용성 기타든 다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들이 다 카바를 쳐주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오네요. 코드 콜텍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가장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주게끔 만들어줘서 이건 뭐 누가 써도 호불호가 없습니다. 기타 갈아 낀 다음에 내가 원래 잡아놨던 미니 험버커에 최적화되어 있는 톤을 험버커에다 꼈을 때 뭐 살짝 뭐 밑단만 좀 조정해주고 여기다 꼈을 땐 개인량 조금 올려주고 하니까 맞아요. 원래 내가 썼던 거랑 비슷한 느낌의 맞아요. 그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기타 개성도 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코드 콜텍스 이제 내가 좀 기타 대수가 적으면 개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코드 콜텍스를 통해서 이거는 팬더처럼 안 났으면 좋겠는데면 물론 뭐 완벽하게 거슬 수는 없겠지만 여기 기능들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맞아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로 없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험버커인 척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싸움 들어볼까요? 오늘 싸움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찰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솔로 사운드가 험벅커다라고 우기면 어? 그런가? 하고 들을 야, 정도에 야 깁슨에 좀 개인 덜 걸었어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얘기할 수 있을 어. 정도에 그런 소리 나왔죠. 아 이게 재밌네요. 그렇죠. 그 쿼드 고인텍스가 되는 거죠 이제. 어, 그래서 은총 씨 걸 갖고 왔으면 은총 씨가 그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했었던 일들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있을 거고 지금 건우 걸 갖고 왔으면 이제 건우가 1년 동안 했던 게 여기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재밌는 게 형의 이 쿼드 콜텍스가 이제 본인의 업장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업장의 현장 투입되면서 계속 쌓였던 맞아요. 그리고 이 톤들이 실제로 앨범으로 나왔고 아니면 어떤 음악에 쓰여졌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었던 뭐 영화 음악이라든가 드라마 음악 아니면 혹은 다큐멘터리 아니면 혹은 뭐 저기 MBC 방송에서 중간에 지나갔던 뭐 삽입송 뭐 이런 데서 뭐 지금 다 그렇습니다. 얘가 일을 다 했던 다 거죠. 한 거예요. 네. 네. 이걸로 지금 멜론 1위도 했습니다. 아~ 네. 바람만 본다. 아, 맞다. 됐기 때문에 네. 네. 다 예, 이걸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쿼드 코텍스 리뷰하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인텍스로 오늘 이렇게 좀 센 장르 하나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부드러운 장르로 한번 또 두 번째 시간 쿼드 고인텍스 특집. 다음번에 애초에 맘먹고 은총 씨 거 갖고 하고 은총 씨가 프리셋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장님한테 한번 쫄라갖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고인물 특집 좋을 것 고인물 같아요. 고인물 특집 뭐 건우 씨 거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건우 씨가 이제 소리를 받아야 되니까. 어, 그쵸. 그러니까 뭐 무슨 세팅인지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미리 우리가 건우한테 들은 다음에 어, 건우가 형 이거 이거 해서 써요. 이러면 뭐 한 두 개 해서 블루스 특집 막 이렇게 하면 어,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반 동안 뭐 이거는 또 그 시청자분들도 재밌을걸요. 왜냐하면 그 시청자분들 중에 어 나도 이거 1년 반 정도 썼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두고 쓰는 맞아, 거야?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같은 물건 가져가서 전혀 다르게 쓴다고. 그 제 거를 보시면은 뭐가 좀 재밌을 거냐면요. 제가 프로파일링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어,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또 들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에이,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러니까 게 저는 있습니다.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 여기는 이제 밴드에 좀 특화된 노선 그리고 건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하는 음악 자체 워낙에 이제 좀 작가주의적인 아티스트적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아, 아주 재밌는 같은 물건 가져가서 이렇게 다르게 살기 네. 특집 뭐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 가지고 또 한번 다른 장르로 또 이렇게 트랙 메이킹 하는 시간 한 시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밌네요. 제가 만든 걸로 은총 씨가 치는 걸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 이게 그리고 쫙쫙 나오네요. 네. 뭐 내가 이제 알았어. 형네 이제 녹음하러 갈 때 기타만 들고 가면 돼요. 어차피 같이 쓰는 장비인데. 맞아. 그래서 형 대충 그거 필요한 톤 형이 그냥 잡아줘. 잡아줘봐. 오 이거야 형 어. 가자 치기만 하면 어, 되는 거는 어 하고 온 거야 그렇죠. 와우 있는 거 좀 해봐 바로 와우에다가 이것까지 그냥 그러니까 요런 게 편하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더 재밌는 연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코어텍스 사고 싶으셨던 분들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쿼드 코어텍스 조금은 네. 더 약간은 여러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감수하고 구매를 준비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듭니다. 야.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르로 돌아올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